238,0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앤디포스입니다. 앤디포스의 테마는 항암제 스마트폰 갤럭시 탈모 아이폰 코로나 19가 있습니다. 앤디포스는 영문으로는 앤드포즈 CO, LTD라고 표시함. 단, 약식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주, 앤디포스 또는 앤드포즈라고 표시함. 2010년 6월 23일 설립 등. 현재는 바이오 사업으로 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장한 윈도우 필름은 해외의 여러 바이오상을 통해 수출 진행 중이며 지벤트 브랜드를 런칭해 국내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진단 키트를 담당하는 바이오 사업부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스마트폰용 양면 테이프와 건축용 및 차량용 윈도우 필름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디스푼, 터치스크린 패널용 양면 테이프와 고기능성 윈도우 필름으로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제조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18년 12월 치료제 및 의약품 개발 업체인 주 큐어바이오 지분을 인수하여 바이오 사업 진출. 단백질 합성 효소 플랫폼 기반 신약 후보물질 개발 중 재무. 대시 바이오 산업의 연구용 기자재 사업 중단.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의 판매 부진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윈도우 필름과 기타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바 매출 전년 수준 유지. 대시 연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당기 손익 공정가치 평가이익 증가 등 금융 수지 개선. 중단 영업이익 증가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하였음. 대시 스마트폰 업황 개선으로 양면 테이프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윈도우 필름의 수출 확대 및 지벤트 브랜드 론칭에 따른 국내 시장 강화, 바이오 부문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앤디포스의 시가총액은 16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앤디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1위입니다. 앤디포스의 상장 주식수는 2397만 9300세 주입니다. 앤디포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앤디포스의 퍼은 8.7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6,7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 원, 72억 원, 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63억 원, 177억 원입니다. 앤디포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270.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7.45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을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3.14이며 전일 대비해서 9.7이 더하기 1.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앤디포스의 2022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00원보다 1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앤디포스의 종가는 6,730원이며 주가가 앤디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앤디포스의 종가는 6,730원이며 주가가 앤디포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앤디포스는 거래량 39,6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2,597주, 삼성에서 5,101주, NH투자증권에서 4,56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955주, 키움증권에서 3,2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2,349주, 키움증권에서 6,09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37주, 삼성에서 2,333주, 한국증권에서 53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2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항암제 관련주 앤디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